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토요일 뉴스 와이드입니다. 네,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 한창인데요.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네 분 모시고 오늘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,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,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,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이제 양당의 이 공천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. 더불어서 앞으로 60일도 채 남지 않은 이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? 여론 추이는 어떻게 또 변해갈까? 여론조사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먼저 잠깐 영상 보시죠. 우리가 지역구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질 수는 없습니다. 최고 좋은 후보자를 내가지고 민주당하고 아주 열심히 싸우겠습니다.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정당입니다.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저의 작은 희생이 우리 당 승리의 밀알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길에 나서겠습니다. 이제 물러서야 할 시간입니다. 저는 또 백의종군의 길을 택하지만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. 승리의 길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이상한 사람들이 동료 시민들의 삶을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도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김성태 의원께서도 큰 정치인답게 필요한 결정을 해주시는 겁니다. 저희는 함께 가겠습니다. 함께 가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예, 먼저 이번 주 나온 여론조사부터 좀 짚고 뭐 공천 단수 공천된 인물들 몇 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이 됐고 사실 오차 범위를 좀 벗어나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이 좀 압도적으로 지배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실제로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패색이 짙었던 여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긴급 소방수로 투입한 이후에 달라지는 민심의 흐름을 좀 느낍니까? 뭐 이제는 좀 해볼 만하다. 예전에는 야 이거 이대로 총선 치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위기감이 컸다면 지금은 아 이제 좀 해볼 만하다. 서울 경기도에서도 아 우리가 조금 바람을 탔다. 이런 걸 조금 느끼세요? 뭐 상전 몇 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. 정말 한번 해볼 만하다.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누적된 패배 의식에서 좀 한번 벗어나는 그런 기로가 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사실 당의 대표를 맡은 거잖아요. 그런데 주춤했죠. 왜냐하면 윤한 갈등이라는 그 복병과 암초를 만났는데 그게 잘 수습이 되면서 지난 3주 동안 모든 뉴스를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다 흡입을 했어요. 그다음에 예. 대통령은 뉴스의 일선에서 빠져가지고 민생으로만 갔어요. 그러다 예. 보니까 부정적인 뉴스에도 노출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은 긍정적인 뉴스에 주목도를 다 가져가면서 더더군다나 민주당은 약간 무언가 초반에 공천에서 약간 삐걱삐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내홍이 내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예. 그런 약간의 여지도 좀 있는데 국민의힘은 모든 사람들이 깨끗이 승복한다거나 그다음에 김무성, 뭐 김성태 이런 분들이 중진들도 과감하게도 양보할 건 양보하거나 예.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무엇인가 용산의 공천이라고 볼 만한 징후도 없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단수 공천들이 아주 매끄럽고 조금 뭐랄까 공관위가 그립을 잡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가지고 예. 원래 이 선거 막판에는 실수하지 않는 데가 이깁니다. 오히려 득점 포인트보다는 실점 포인트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실점도 최소하지만 득점도 계속 1포인트 1포인트 쌓아가는 그런 단계로 보여서 저는 이 부분이 만일 TK 공천까지 대과나 잡음 없이 마무리된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 저는 주도권을 잡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. 분위기가 바뀌었다. 이제 네, 이거는 인정하는 거예요. 네, 그렇습니다. 민주당은요. 저 여론조사와 지금 이 최 의원의 말에 동의합니까? 일단은 여론상 갤럽에서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. 당연히 지지율이 저희들이 내려가고 국민의힘이 올라가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. 뭐 저 조사뿐만 아니고 다른 조사도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. 네.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긴장하고 우리 당 나름의 공천 과정들 또 국민들을 보실 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과정들을 하면서 전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저희들의 공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저 여론에는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게 맞다면 공천에서 비춰지는 거 저 개인적으로는
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좀 섭섭한 건 있죠. 왜냐하면 이게 너무 과도하게 언론에서 비판받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. 친명 친문 갈등을 너무 언론이 집중 부각시켰다. 언론보다도 아무튼 예. 여러 가지로 뭐 다른 정파는 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역대 총선을 보면은 이 공천이 실제 진행이 되면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. 제도 저도 이제 기자로서 많이 겪어봤는데 총선도 여러 차례. 예. 그때에 비하면 정말로 이게 갈등이 노골화되거나 정말 심한 건가?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여지는 있어요. 예. 다만 저는 이제 좀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정당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은 제가 뭐 정파가 다르고 당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저런 얘기에 동감할까? 국민을 그렇게 대단히 두려워하는 정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쓰겠습니까?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대장동 특검법 거부권 쓰겠습니까? 유족들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까?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옥 저렇게 처리 안 합니다. 대통령도 저렇게 아쉽다, 박절하다고 안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본질은 많이 가려지려고 하고 있어요. 예. 대통령도 뭐 극도로 조심하는 행동을 보이고 김건희 여사는 아예 화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? 하지만 저는 그 사이에 우리 민주당이 우리 김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이 바뀌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것 못지않게 이번 4월 10일 총선은 결국은 국민들이 마지막에 투표장 가실 때에는 먹고 사는 문제, 네. 결국은 지금까지 이 정권이 3년 동안 뭘 했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심판을 하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. 그 과정까지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을 보실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많이 개선하고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올 초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 이번 총선 과반 의석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런 전망들도 나왔잖아요. 아직까지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까요? 아니면 조금은 위기감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? 저는 근데 기억하실 겁니다. 네. 차인코도 제가 이 자리에서도 뭐 우리 외곽에 계신 분들이 이백성 얘기할 때 네. 저 되게 좀 화를 내거나 그랬습니다. 이해찬 전 총리 같은 분이. 네. 저는 그런 건 아마 당원들 모임에서 어떤 이렇게 붙돋아주기 위해서 네. 하시는 말씀이야 그건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. 하지만 방송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대공개적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맞지도 않고 네. 아니 우리가 지금 이 구조상 어떻게 200석을 얻겠습니까? 그리고 뭐 그런 과도하게 이렇게 스크럼을 짜서 뭐 200석 만들어서 반윤년들은 뭘 하겠다. 이건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. 국민들이 하시는 거예요. 대통령에 대한 심판도. 그래서 우리 당은 저는 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는 좀 좋아졌는데 지금은 긴장? 그렇지 않습니다. 그 당시도 그랬고 대표 이재명 대표도 계속 당내에다가 경고 메시지, 자성의 메시지를 냈던 거는 자만하면 안 된다. 그러면 강서구청장 때는 국민의힘이 심판을 받았지만 네. 우리가 자만하고 오만하면 민주당이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경계 메시지를 계속 내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정말 일당 되는 겁니다. 일당까지는? 한 석이라도 네. 더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다.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. 네, 목표입니다. 해야 된다. 해야 된다. 네. 맞습니다. 해야 그래야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런 각종 퇴행, 민주주의, 민생, 안보의 퇴행을 막을 수 있다. 네.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. 과반 일당은 이제 목표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군요. 그게 아니고 일당, 한 석이만 계속 말씀드리는 건 한 석으로 더 받아서 일당하고 네. 일단 국민들께서 우리를 알겠습니다. 지지해 준다면 151석 네. 이게 최종 목표다. 네. 차 교수님, 이 저기 네. 충청권하고 갤럽 조사요. 충청권하고 네. 20대 50대 20대하고 50대에서 지지 정당이 변화가 좀 있었던 거예요. 여론 네. 이 갤럽 여론 조사 보면 네.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? 아무래도 앞서 뭐 여러분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여론의 그 추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위 말해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대표적인 스윙 보트 지역적으로는 충청도 연령적으로는 50대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. 사실 충청권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요. 우리나라가 지금 그 대통령 선거를 20번 했잖아요. 네.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14대부터 20대까지 대통령 당선자가 공이 모두 충청도에 승리한 사람이 됐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지금 총선도 21번 했는데 그중에 15번, 즉 71.4%가 충청도에서 이긴 당이 제1당이 됐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좀 의미하는 바가 크다. 그렇기 때문에 앞서 뭐 민주당도 나름대로 긴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고 네.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. 또 하나는 아까 제 연령적으로도 50대가 사실 그동안 상당히 민주당에게 그러니까 상당히 지지하는 그 성향을 보였지만 50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름대로는 그래도 지금 그 이 오랫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이 나름대로 한국 정치에 대한
여러 가지 좀 이 통찰력이랄까 이런 네. 부분들을 나름대로 많이 갖고 있는 이게 식견을 갖고 있는 예.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은 네. 상당히 이번 총선 판세가 결코 지금 당장의 지금 보이는 현상만으로 진단하기 힘들 정도로 좀 더 이 지금 많은 아, 이 좀 가변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예.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의 그 결과로 본다고 한다면 현재까지는 지금 국민의힘이 공천이 민주당보다는 좀 더 순조롭게 아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은 예. 양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단지 공천을 지금 이제 초반이니까 뭐 공천이 다 끝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초반에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매끄럽게 잘 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캐스팅 보트 지역에서 또 연령대에서 지지율 반전이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긴급 소방수로 투입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개인적인 인기가 이 여론조사에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건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두 가지 다 있다고 보이는데요. 일단 저 여론조사 결과는 해석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.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조금 오르게 나온 것은 맞지만 아직 오차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저게 어떤 확정적인 추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일일비해서는 안 되겠죠. 끝까지 겸손한. 너무 겸손한 거 아니에요? 아니,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호소하고 예. 끝까지 그런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를 해야 마지막 순간에 가서 아마 국민들께 응답을 받을 것이다.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다만 이제 저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원인은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이는데요. 일단 제가 3주 전에 이 방송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높은 그 직무수행 지지가 네. 사실은 일종의 경기 선행지수처럼 정당 지지율에 선행한다고 네. 말씀드렸습니다. 네. 그 정당 지지율이 이제 좀 후행해서 그 따라 올라오는 듯한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. 개인적 인기와 당의 인기가 이제 동조화되고 있다? 조짐은 보이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확정적인 추세라고 할 수는 없고요. 네. 조금만 그 오버를 하면은 바로 다음 주에도 떨어질 수 있는 게 정당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공천은 지금 축구로 치면은 한 전반전 30분까지 진행이 됐죠. 253개 지역구 중에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단수 공천 발표를 한 게 74곳입니다. 네. 30%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축구로 치면은 한 전반전 30분까지 왔는데 유효슈팅을 한 3개 정도 하긴 했어요. 그러니까 첫날에 이제 그 용산 출신 인사가 단수 공천에 한 명도 없었고 네. 또 지금 당 지도부도 예외 없이 다 경선으로 보내지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뭐 사천 논란이 있었던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자진 하차를 했고 이번에 보면은 지금 구자룡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경선에 붙여졌고 네. 심지어 당의 그 핵심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장동혁 사무총장도 지금 공천 아니 저 경선에 붙여졌습니다. 네.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나오신 분들 단수 명단에 거의 없고 대부분 다 경선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대표적으로 김은혜 전 홍보수석 단수 명단에 아직 없습니다. 또 뭐 여명 전 행정관, 이동석 전 행정관, 최지우 전 행정관 이런 분들 다 경선에 붙여졌고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도 지금 충남 홍성 예산에서 경선 대상이 됐습니다. 이렇게 저 시스템 공천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잡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이 기조는 끝까지 유지가 돼야지 조금 정당 지지율이 예. 반등했다고 해서 긴장을 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막 한 30% 이제 30% 정도 공천이 이뤄진 거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데에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이 공천 작업 영향도 있다라는 말씀 앞서서 많이들 해주셨는데 본격적인 공천 전쟁은 아마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이제 영남권 공천이 본격화되면서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오늘까지 추가로 공천 발표가 있었습니다. 오늘 나온 걸로는 영남 지역 공천자 10명 중에 9명이 현역인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공천 결과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?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게 킬러 문항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거는 약간 좀 쉬운 문제부터 푸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반발이 없거나 혹은 갈등이 없거나 그다음에 그나마 좀 상황 관리가 괜찮은 쪽. 그러니까 뭐 현역 의원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예. 기본적으로 경선 붙이고 하는 과정들을 놓고 볼 때 아무래도 뭐 저 현역들이 조금 앞서 나간 지역들 이제 붙여주는데 중요한 거는 네.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니까 뭐 수도권 충청은 그나마 이제 탈환하러 가는 지역이니까 예. 거기는 이제 어차피 빈 지역이라 이제 경쟁력 있는 인사를 붙이면 되는데 네. 중요한 건 이제 기득권을 뺄 때 그럼 이제 거기도 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. 네. 인이 있으면 이제 아웃이 있는 이제 경우라서 이게 이제 킬러 문항이 된 거죠.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난이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TK에서는 중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3선 이상이 그 주호영, 윤재욱, 그 다음에 김상훈 의원밖에 없어요. 사실 대구 쪽은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초선들을 이제 말하자면 예, 예. 이제 많이 물갈이 하는 건데 네.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
얼만큼 이제 잡음 없이 할 수 있느냐. 그러니까 오늘 면접을 봤기 때문에 네. 지금의 추세를 놓고 본다면 아마 월요일쯤에나마 이제 단수공천자들과 이제 아니면은 이제 그 이른바 컷오프. 왜냐하면 장동혁 위원장이 아마 영남권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예. 컷오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. 우리 송영호 변호사의 말을 빌리면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드는 고비가 되겠죠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번 주말이 이제 굉장히 고비가 될 걸 보는데 현재까지 잡음이 없었던 거는 네. 공관위의 상황 관리 능력과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의 컨셉 공천이 딱 맞물려서 잘 됐는데 이제부터 당선 가능하고 정말 여기에는 후보가 곧 예선이 본선이라는 이런 경우가 있는 지역에서는 반발도 이제 상대적으로 셀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물밑 조율하고 공천관리위원장은 뭐 꺼내놓은 데이터라든가 그런 수치와 근거들이 얼만큼 또 탈락한 후보들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이것을 승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이 단수공천 이뤄진 그 영남 지역에서 약간 특이한 인물은 이제 원조 친윤계로 불렸던 윤한홍 의원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이쪽 그 국민의힘으로 갔던 대전의 이상민 의원. 이제 두 분이 단수공천을 받았어요. 원조 친윤계였던 윤한홍 의원의 단수공천을 가지고 네. 이제 드디어 용산의 힘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? 아니면 이건 뭐 말이 안 된다? 사실 오늘 경남이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안방 같은 곳이잖아요. 8명을 공천을 했는데요. 이 공천에서 보면 지금까지나서 제가 봤을 때 무난한 공천을 해오고 있다는데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혁신 공천은 안방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네. 사실 경남에 오늘 발표된 명단을 본다고 한다면 이게 혁신 공천일까?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까?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한원 의원도 윤한원 의원이지만 정점식 의원이라든지 네. 박대출 의원, 강민국 의원, 서일준 의원 이런 분들은 경남의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들이거든요. 이분들이 그대로 다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. 그리고 경북에도 두 군데 발표됐잖아요. 그중에서 한 곳이 이만희 의원이에요. 이만희 의원도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인데 예.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경남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이 친윤계에 대한 거의 혁신 공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. 물론 뭐 그분들이 무조건 공천에 탈락돼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네. 어쨌든 이게 상징적인 인물들이 그대로 지금 공천을 단수 공천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 TK 또 부산 이런 쪽에도 과연 혁신 공천이 가능할 것이냐는 부분이고 오늘 한 군데가 새로 그러니까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닌데도 발표가 된 곳이 있는데 바로 지금 산천, 거창, 합천 이쪽에 있는데 여기는 전직 의원이 또 받았어요. 신성범. 예, 신성범 전 의원이 받았죠.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경남에서의 세필 수혈은 도대체 있는 것일까? 물론 남아있는 지역이 있죠. 지금 이 지금 뭡니까? 조혜진 의원이 옮긴 밀양 하고 이쪽하고 그리고 지금 몇 군데가 지금 이제 이 경선 과정으로 갑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세피 수혈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는 약간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.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초반 공천 숙제를 잘 풀어왔는데 오늘 나온 거는 약간 좀 실망스럽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? 저는 그러니까 경남 같은 경우에 지난번 그러니까 예. 이 지금 김태호 의원을 이 지금 나름대로 상대적 검지라는 양산으로 뺀다든지 예. 조혜진 의원을 김해로 뺀다든지 뭐 부산 같은 경우 뭐 서병수 의원을 예. 이 북강서 갑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구도와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나름대로 단추를 잘 깼는데 네. 문제는 그분들이 떠나고 난 자리 누가 올 것이냐의 부분에 오늘 하나의 단추를 보여줬잖아요. 전직 의원이 들어갔다. 이런 친윤계 부분, 의원들이 들어갔다. 예. 그러니까 또 친윤계 의원들이 그대로 살아남았다. 이런 부분들이 과연 다른 쪽의 예. 안방의 공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지켜볼 거라. 알겠습니다. 혹시 뭐 반박하시죠? 아니 뭐 윤한홍 의원이야 언론에서 친윤으로 분류를 하고 계시니까 뭐 그렇다 원조 치고 원조 친윤이라고 했어요. 예, 그렇게 뭐 분류를 하고 계시니까 예. 그렇다 치고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. 그 경남 통영 고성의 신청자가 정점식 의원 한 명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하고요.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오늘 발표가 안된 곳들을 봐야죠. 네. 지금 그 경북하고 경남을 합해서 지금 29개 지역구 중에 오늘 이제 10곳 발표하지 않았습니다. 예. 경북에서는 아직 좀 13개 지역 중에서 두 개만 공천을 예. 그러니까 19곳이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된 거예요. 그럼 29곳 중에 19곳이면 65.5%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. 절반 이상. 그렇습니다. 그 지역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되실지를 봐야 되는 거고 또 네. 대구, 부산, 울산은 지금 오늘 면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네. 아마 이 시각까지 하고 있을 겁니다. 그러면은 뭐 월요일이나 되면 발표가 될 건데 사실 이제 그렇게 발표 안 된 곳들을 봐야 되고요. 한 가지 중요한 데이터가요.
미래통합당이 지난 총선에서 TK에서 60%, 네. TK에서 53% 현역 물갈이를 했습니다. 그렇게 물갈이를 해서 전국 물갈이 현역 교체 비율을 37%를 달성했는데 네. 그러고서도 총선에서 졌거든요. 그러면은 그 혁신공천을 하려면은 어쨌든 영남 지역에서 현역 교체를 많이 해야 됩니다. 네. 그러면은 원래도 그 50%에서 60% 정도는 교체를 했기 때문에 네. 이번에도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보면은 한 절반 이상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. 그렇다면은 늘 그렇게 교체를 하는 거를 두고 무슨 용산 출신이 꽂혔다느니 예. 뭐 친윤만 살아남았다더니 이런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.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예. 알겠습니다. 의견이 조금씩 이제 엇갈리군요. 오늘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좀 봤고.